모든 것이 북한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인해 국내 여론이 사분오열되어 서로 싸우기 바쁜 상황입니다. 물론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건 반성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이대로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바로 북한의 노림수입니다. 이미 군사력으로 북한을 아득히 뛰어넘은 한국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자중질환, 즉 내부 분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고작 2m의 구닥다리 무인기 5대로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버렸습니다. 몇백억 원의 미사일을 쏴도 덤덤하던 우리 국민들이 고작 몇천만 원짜리 무인기 편대로 아군을 손가락질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졌는데요. 비록 눈에 보이는 피해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북한은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지에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왜 실패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다음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인기에는 무인기로 대응한다입니다. 즉 무인기를 활용한 공중전인데요. 실제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지난 26일 오후 우리 군도 비례성 대응 원칙에 따라 MDL 이북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했습니다. 특히 RQ-101 송골매는 MDL 너머 5km 투입해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찰하고 귀환했는데요. 심지어 북한은 공중은 물론 지상에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 정도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충분히 대응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저희 꺼리튜브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현대전의 주역이 될 무인기 개발 동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이 활용성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소형 정찰용 드론부터 소총을 탑재한 드론과 폭격용 드론, 그리고 자폭 드론까지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무인기는 병력 손실에 대한 우려도 없고 기대 효과도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군사 장비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니 전략 목표를 위해 수십, 수백 개의 무인기가 격추당하더라도 소기의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전혀 부담이 없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사 분야에서의 무인기 전력화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려운데요. 일례로 중국의 드론 제작사인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중국이 드론 개발에 얼마나 열성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TB-001 다목적 무인기의 경우 미사일 트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무서운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전장 10m, 전폭 20m, 전고 3.3m에 달하는 이 대형 무인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가히 폭격기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한 무장 탑재량입니다. 실제로 TB-001의 무장 탑재량은 1.2톤에 달하는데요. 4개의 하드포인트에 FT-7, FT-9 항공폭탄과 AR-4 공대지 미사일, AR-3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TB-001은 1톤의 무장을 탑재하고 35시간 동안 연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거리로 따지면 최대 6,000km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당장 중국에서 한국을 노리기 위해 배치한 북부정구만 보더라도 산둥성 웨이아이 다수이보 국제공항에 공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제주도와 독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1000k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끔찍한 가정이긴 하지만 충분히 TB-001이 폭격작전을 수행하고 해안까지 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테러 위험의 알몸으로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B-001 수준의 폭격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중국은 국제적 시선에 신경이라도 쓰지만 한국의 적성국 목록에는 사상 최악의 깡패 국가가 최상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입니다. 물론 기술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무인기 개발 난이도가 급감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TB-001 같은 대형 무인기를 바닥에서부터 만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종의 편법을 써서 폭격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AN-2입니다. AN-2는 개발된 지만 벌써 75년이 넘은 고물 보급기인데요.
카탈로그상 최대 속력은 시속 258km지만 노후화 정도를 생각하면 순항 속력인 시속 190km도 아슬아슬합니다. 게다가 최대 이륙 중량은 5,440kg, 최대 상승 고도는 고작해야 4,500m에 불과한데요. 사실 현대전에서 AN2를 군사용으로 사용한다는 건 정신나간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하나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AN2의 스펙은 유인기로는 형편없는 스펙이지만 무인기로는 꽤 그럴듯한 성능입니다. 26일 침투한 북한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느려도 너무 느려서 오히려 현대 전투기가 포착하기 힘들 정도의 속력이고 상승고도 또한 낮아서 레이더로 포착하기도 힘든데요. 그 이유는 산악이 많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전파를 활용하는 레이더의 특성상 항공기만 골라서 탐지하는 게 아니라 오만잡다한 것들까지 함께 탐지합니다. 특히 산이 많은 지형에서 레이더는 훨씬 더 많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러한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군도 저고도 레이더망을 구성해 감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AN2가 무인기화 될 경우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AN2를 공격기가 아닌 방공망을 흔드는 미끼로 사용할 가능성입니다. 약 300대의 AN2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북한이 무인기화시킨 AN2를 주력 항공기를 숨기기 위한 미끼로 활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 10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을 태울 수 있는 AN2의 사람 대신 무장이 실린다면 충분하지는 못해도 위협적인 공격기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각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다음 무인기 도발은 단순한 정찰용 소형 무인기가 아니라 AN2를 활용한 저고도 침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준비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무인기 기술 수준에서 7위에 빛나는 드론 강국입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카이를 중심으로 세계 3위의 무인기 산업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12월 20일 카이는 한국형 소형 다목적 모듈화 무인기 개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내 업체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모듈형 무인기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듈형 무인기는 말 그대로 정찰, 통신, 공격 등 다양한 임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비가 모듈화되어 교체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를 말하는데요. 정형화된 모듈만 있다면 어떠한 임무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해공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장이 나더라도 모듈만 교체해주면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함인데요. 예를 들어 북한 무인기가 육지가 아닌 해안 상공을 넘어 침투하더라도 인근의 해군이 보유한 모듈형 무인기의 모듈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조기 박멸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확보된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활용될 공중발사 드론 ALE와 유무인 복합기 등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한데요. 100대의 정찰기가 한 번에 100대의 공격기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만큼 성능은 물론 수량마저 압도하는 무기체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스텔스 무인기에 대한 개발을 병행하고 2027년 첫 비행이 예정된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차세대 무인기답게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 탐지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전자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와 합성 개구 레이더를 갖춰 마음만 먹으면 날씨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적 영공에 침투가 가능합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정찰인공위성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정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 연구시설이나 군사시설을 숨길 수 있는데요.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개발된다면 가뜩이나 탐지 레이더 기술이 취약한 북한을 상대로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게 되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도 엔진 국산화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춰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데요. 적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다음 도발은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철저하게 대비해 대한민국이 기술적 위에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블록원 개발 사업에 착수했는데요.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블록원의 가장 큰 특징은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하드킬 방식이 아닌 소프트킬 방식의 전파 방해 장비인 제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기 위해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F킬러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블록원의 주요 기능은 지상 레이더 감시 체계와 연동하여 접근하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영공 진입 단계에서 재밍 전파를 이용해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선 추적 능력의 격추 능력을 추가하는 건데요. 이번 북무인기 도발에서도 밝혀졌다시피 한국은 이미 2m 이하 소형 드론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상 이상으로 뛰어난 탐지 추적 능력인데요. 전 세계에서 2m 이하 소형 드론을 추적하고 여기에 격추 체계까지 갖춘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뿐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분명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끊임없는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25 전쟁 이후 수십 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도발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전쟁에 대해 무뎌지고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 침투라는 전대미문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지난날의 안일함에서 깨어났는데요.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는 지금 이 덕에 대한민국은 더없이 빠른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굴복시키지 못한 시련은 대상을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북한은 뼈저리도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